어쩔 수 있겠죠? 예. 와, 이거 우리 최강 레벨 팀을 위한 선물을 우리가 만들면 되네요. 아, 우리도 이거 한번 할까?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면서 한번 합시다. 더 줄까요? 괜찮아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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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와, 이런 거 포장 잘하는 사람. 그냥 하면 되지. 정상이 당해요. 뭐가 저 그 카메라 등지고 계세요. 맞아, 나 오랜만에 이런 거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소독제와 감사 인사를 좀 적으면서 드리자 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일단 포장 전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감사한 분들께 스태프분들에게 나눠서 편지를 좀 씁시다.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있습니다. Always love you. All you need is love. 아, 필요 없구나. 아, 뭔 색으로 하지요? 누가 오실까? 또 저희가 이제 퀸덤으로 나오니까 또 네. 퀸덤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퀸덤 얘기를 적어도 좋을 것 같고. 최강 레벨팀 우리가 언제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지? 좀 됐지, 한 3, 4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갑자기 우리가 오늘 음식을 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 뭐? 우리가 단체로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나? 같이 먹었던 때가? 옛날에는 리얼리티 촬영 가서 우리끼리 처음으로 막 뭔가 해먹었던 거. 아, 그거 피크닉, 한강 피크닉. 아, 피크닉. 그거 아, 연습생 때인가? 아니지, 맞아. 데뷔하고 나서. 데뷔하고 나서도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오늘 아, 요리팀 잘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만들어보지 못한 요리이기 때문에 간은 안 볼 거니까 간은 알아서. 우리 아카이브 비디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따로따로 찍었는데 예리만 컨셉 몰랐던 거 아니냐고. 아, 맞아. 왜냐면 다들 시리얼스한데 혼자만 해피해피하고 목소리까지 들어가던데? 나는 다 그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처럼 찍었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만 그런 걸 감독님이 시키셨더라고.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완성! 오, 잘한다. 잘한다. 나는 이거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아. 야, 이거, 야, 이거랑 이거 너무 차이 나잖아. 왜? 야, 이거라도 야, 저거 너무 지전토. 이거 좀 가려. 왜, 그럴까? 어, 이렇게 좀 가려.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언니 이런 거 잘한다니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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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언니 어때? 오. 점점점. 오. 어, 언니 잘했네. 그래, 나 이런 작업은 잘한다고. 어, 수영이 조용하게 잘하네. 오! 잘하고 있잖아. 어때? 언니의 아이디어를 따라했어. 뭔가 와인 초콜릿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오, 잘했다! 포장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와, 근데 진짜 성격이 보인다. 여러분. 식당 이름 뭐 할까요? 식당 이름? 뭔가 퓨전으로 가면 좋겠는데. 너무 길면 안 돼. 퀸덤 하는 거 멋있는 거 같아. 아, 나도 퀸덤 괜찮은 거 같아. 퀸덤 식당? 그래, 퀸덤 식당. 이걸 어디에 넣어야 돼? 이거를 여기 일단 두시면은. 어때? 오, 귀여워. 어, 귀여운데? 자식. 응. Here you go. 어, 썸네일이었어.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이거 포장하고 나면 식당 이름 한번 외치면서 시작을 해보자. 그. 하나, 둘, 셋. 퀸덤! 어? 화이팅 하면 퀸덤 아니야? 퀸덤 화이팅 아니었어. 퀸덤 화이팅 소리. 하나, 둘, 셋. 퀸덤 화이팅! 잘하자, 오늘. 열 분 잘 모셔야지.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잠깐만. 손부터 씻어야지. 아, 손부터 그래. 손부터, 여러분 손부터 씻읍시다. 테이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진예린 좀 잘하잖아. 내가 이런 감각은 있지. 요리는 못해도. 봐. 야, 너 뭐 빻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빠야 됐네. 애플민트랑 라임을 빻고 있어요. 애플민트랑 라임. 야, 세 분이면 요리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도와줄까? 괜찮? 그래? 어, 요리 재료 그냥 준비하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 우리도 해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 잘하네. 근데 누가 이렇게
예림아 너 뭐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우리 먼저 마실까? 먹어보자고? 그래. 너 먹어봐. 내가? 어. 어때?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웰컴 드링크. 먹어볼래? 수만아. 레몬 소주 모히또. 아 좋다. 어. 우리 한 잔씩 할래? 어 이거 알아 언니 이거. 야 이게 좀 서봐. 어떻게? 아! 맛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요?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아니 그럼 그거 무슨 식당 그거 보면은 화내지 말아요 뭐 이럴 거잖아. 아! 진짜 손님들 웃으면서 해요 우리. 짠짠짠짠! 언니도 하나 타줄까요? 뭐 마시면서 할래요? 아 좋아 좋아. 술 들어간 거야? 요청하시면 넣어드릴 수 있어요. 뭐야 저거 레벨처럼 원하시는 분. 뭐야 골로? 아닌데 살짝 땡기는 것 같은데. 어, 언니 살짝 땡기는데. 내 꿀주 만들어줄 수도 있어. 내가 좀 만들어줄까? 맥주 있어? 생맥 있대. 아 여기 있다. 생맥. 내가 만들어줄까? 꿀주 마시고 싶어서. 아 생맥이야. 꿀주 누구 만들어줄게? 나. 알았어. 바로 마셔야 되는 거지? 맥주를 넣자마자 바로야. 원샷이야 근데. 아 원샷을 해야 된다고요? 예 마셔. 빨리 마셔. 아 마셔. 어때? 먼저 오신다 그랬으니까 세 분 거 먼저 만들자. 근데 간 거 아니야. 자기야, 여기 뭐 되게 많다. 일단 왕인 이모스 이것도 있어. 아니 종류 진짜 많아 지금. 여러분 그럼 이제 준비됐죠? 오픈합니다. 네, 오픈. 우리는 몸단장을. 우리 애티튜드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AI 조이. 안녕하세요. 왔어. 엄마. 환영합니다. 뭐야. 레스토랑이라서. 어 예쁘시네요. 저희 웰컴 드링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알코올을 넣어드릴까요, 말아드릴까요? 아 노나 알면서. 알면서래. 누가 알면서야? 한번 알면서. 네 센스 있게 준비하시고 노날콜이시고요. 네 여러분 주문이 들어왔어요. 낙지젓 카펠리니 하나, 감바스 아이오 하나, 버팔로 핫윙 하나. 하나. 근데 핫윙은 메뉴가 아닙니다. 뭐야? 그거는 무조건 다 나가는 메뉴인 걸걸요?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낙지젓 카펠리니와 감바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아~ 혹시 못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받아오세요. 네. 나는 감바스. 저는 낙지젓. 나는 감바스. 아, 진짜 저몽 같다. 와 근데 진짜 식당 같아. 맨디 진짜 가게 주인 같은데? 네 여기 알코올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알코올 여기 있습니다. 와 식사 다들 안 하시고 오셨죠? 이분들로 말하자면 설명해드려야죠. 아 네네네 저희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네. 언니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민지션 작가님 저희의 네. 곡을 또 킹덤을 대접하는 회식 때 아 대접하는 자리는 좀 네. 처음이죠. 게다가 디저트 저희가 만들어드릴 거고요. 세팅도 다 저희가 했어요. 근데 진짜. 근데 주방에 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참여할 수 없어. 오지 말래요. 네. 저희가 들어가면 더 난리가 날 예정이라서. 네. 마늘은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아 저는 근데 난 전 작가님한테 항상 궁금했던 게 어디서 영감을 받고
받고 노래를 만드시는지도 궁금하고. 킹덤을 만들 때는 어땠어요? 사실 저는 막 곡을 엄청 무슨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감 막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가 솔직히 조금 더 많아서 킹덤 같은 경우에는 트랙의 이제 탑노트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딴 딴딴딴 딴딴딴 그렇게 먼저 트랙을 만들고 나서 이제 같이 협업을 했더니 그거를 뼈대로 되게 멜로디가 잘 나와가지고. 그럼 맨 처음에 주제는 먼저 회사에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때도 있고 작가님들이 그냥 먼저 아이디어를 주실 때도 있고 막 큰 틀에서는 저희는 이런 곡을 좀 이번에는 해봤으면 합니다 라고 큰 틀을 제시해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걸 작가님들이 먼저 이것도 봤는데 이런 건 어떨까 해서 만들어봤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왔어요. 그 저희랑 제일 많이 나왔대요. 어, 네. 어, 빨라졌다 생각보다. 이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감바스 시키신 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셰프님 와서 음식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런 거 좀 해주실래요? 솔직히 야채가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마늘을 너무 빨리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좀 탄 것 같은데. 아! 어? 마늘이 타고 있나 봐요. 빵을 안 줬는데? 다시 가져갈게요. 다시 가져가는 식당은 처음 봤어요. 여기 되게 재밌는 식당이다. 자, 처음이라 그래. 우리 프리뷰였나 봐요, 이거. 아. 다르네, 다르네. 아, 사진 찍은 거 봐 그래서. 사진 다시 찍어야지. 일단 드세요. 여기 일단 음식 어, 네. 있으니까 먹어 봐요. 네. 맛을 어떤지 한번 식기 전에 간이 됐는지 모르겠네. 맛있는데? 오. 셰프님 나가십니다. 아니 손 큰 거 봐.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씨. 낙지젓 커플링이라고 해서 한식 약간 퓨전이 유행해서 들기름과 원한 게 있어요. 여기는 나오고 나서 보완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거야? 낙지젓과 깻잎과 들깨가루가 있고요. 들기름 그런 파스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저도 감을 안 보고 한 번 안 해본 거라. 이게 잠시만요. 제가 젓가락질을 33년을 했는데 어때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면 맛이랑 낙지 맛이 나. 면 맛이랑 낙지 맛이요? 더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고 처음부터 비벼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처음부터 아예. 뭐 부족한 건 없으시니까 빵을 더 드릴까요? 맞아. 일단 드시고 디저트까지 있어. 아, 또 A&R 팀이. 그냥 우리 편하게 하자. 그래요, 편하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진짜 물어보고. 아, 근데 한번 소개해주세요. 그래. 아, A&R이라는 팀이 뭐 하는지 모르시는 러비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뭐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곡이 잘 매칭이 되겠다라는 것부터 이제 곡 섭외하고 앨범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앨범이 나온 다음에 그 음원으로 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업무를 진행을 하는. 정희 언니 진짜 오래전부터 봤었는데. 완전 우리 데뷔 전부터. 전부터 계셨지. 나 중학생 때부터 계셨을 거야. 그때는 이제 언니도 곧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죠. 나는 회사를 2009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우와. 아마 그때쯤 그러니까 사실 뭐 슬기가 더 먼저 들어왔고 나보다 선배긴 한데 나보다 선배지만 그쯤에서 이제 슬기랑은 녹음을 하는 걸 한번 진행을 했었고. 와, 2009년. 근데 너희 근데 그 처음 녹음했었던 거 기억나니? 초보 이별인가? 아니야? 완전 처음. 그러니까 레드벨벳으로 완전 처음. 뭐라고? 초보 이별이라고 했어요. 초보 이별. 나 내가 말했어. 어디 갔냐? 그거. 초보 이별 어디 갔어요? 내 폴더에 있어. 내 폴더에 있어. 그런 컨셉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발라드 그룹? 신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데뷔하기 전에 어떤 거를 더 잘
부를까 아니면 잘 매칭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테스트 녹음을 진행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레드벨벳도 마찬가지였지. 그때도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사실 초보 이별이라는 진짜 발라드 곡이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했었었잖아.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좋을까를 계속 보면서 이제 테스트 녹음도 진행을 해보는 거지. 그럼 저희 앨범 하나를 만들기까지 총 몇 곡의 노래까지 들어봤다 이런 거 있어요? 막 엄청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에 한 200곡 이상씩은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매주 기본으로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찾는 것도 있고, 만약에 우리 앨범이 어떤 컨셉으로 정해졌다 하면은 그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님들께 뭔가 의뢰를 하면 레벨 곡으로만 또 따로 오는 곡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듣고. 귀 건강 괜찮으세요? 그게 나보다 근데 그대들이 더 걱정인 게 특히나 콘서트 한번 하고 나면 노래 잘 안 들리잖아. 이명 들려요. 원해도 그때 첫 번째 콘서트 할 때 그때 웬디가 인이어 잘 안 들린다고 모니터링이 잘 안 돼서 사실 우리 그때 솔로곡 처음 부르는데 그때 다들 어떻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도 해보고 바꿔서 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귀가 아프긴 하겠더라고요. 저 그래서 그때 엄청 나도 모르게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소리가 달라지니까 맞춰놨는데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진짜 마지막 날에는 거의 10으로 맞춰서 들은 거예요. 나 인터뷰 하는 것보다 우리 레벨 멤버들 얘기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저희 아니에요. 저희 진짜 밥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홀 직원이 세 명이 동시에 사라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희 돌아가면서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토크가 안 되고 저희 셋이 얘기할 테니까. 그럼 작가님 그거. 네네. 작가님 레벨 곡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시는 곡. 아 작가님 레벨 곡 다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러비고. 러비잖아요, 러비. 찐 성덕이죠. 언니는 그러면 언제부터 레드벨벳을 좀 되게 좋다. 제가 좀 약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때는 전 덤덤. 제 최애 앨범이 덤덤 앨범인 것 같아요. 덤덤은 사실 데모부터 덤덤덤덤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 곡 딱 듣자마자 이거 레드벨벳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던 곡 중에 하나야. 그리고 아크케. 아크케도 사실 딱 들었을 때 이건 레드벨벳 하면은 제일 좋겠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올 때 오토매틱이 더블 타이틀이었잖아. 맞아요. 예리가 진짜 어렸을 때 사실 했는데 그 노래 다 이해하고서 했었었어 그때? 아니요. 몰랐지. 둘 다 너무 어렸었지. 그냥 했죠 뭐. 진짜 난 그렇게 그냥 했던 게 비내추럴이었어.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쪽은 오토매틱 같은 노래나 좀 감성들? 역시 나이가 어리니까 좀 지금 했으면 더 잘했겠다 싶은 그런 느낌? 근데 싫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글을 치워드릴까요? 헐,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봤는데? 요새 아주 지겹도록 보는. 지겨워? 지겨워? 아니, 선생님이 우리를 지겨워할 것 같다고요. 내일도 보는. 우선은요, 핫 윙은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몇 시 들어가? 아니요. 몇 시 안 넘는데? 몇 시 만나요? 하이볼. 알겠습니다. 고마워. 네. 자 이제 또 진행하셔야죠. 여기 분들 어떤 우리 안무를 벌써 지쳤어. 계시는 우리 써니 언니. 그리고 저희의 스타일리스트 분 홍아리 실장님. 어떻게 이번에 처음 또 레드벨벳을 맡으셨는데. 네 맞아요. 네, 어떠세요? 처음에 첫인상이 네.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 잠깐만, 나 마스크 낀 모습 처음 봐. 저도 마스크 벗은 모습 진짜 처음 그러니까. 봤어요. 두 분은 보신 적이 없으시겠다. 네. 서로 다들 이렇게 좀 친해지셔서 이런 거 얘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다 각자의 자기의 그 분야를 이렇게 돼가지고 레드벨벳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곡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직접 마주칠 일이 잘 없으니까. 집에서 들어야 되나 진짜 화타를? 아니 그냥 처음에 비주얼이 좀 그래요. 또 하니까 또 많아진 것 같고. 괜찮아. 진짜 조금 했는데. 맛있어서 식사도 안 하고 오셨다니까.
이거 누가 구워준 거예요? 되게 맛있네. 어, 저거 에어프라이기가 구웠어요. 제가 열심히 구웠어요. 감바스 시키신 분. 자, 이게 서빙해 주세요. 오, 다음 요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뭐야? 낙지젓입니다. 낙지? 낙지젓 더 있습니다. 더 드릴까요? 저거랑 맛 똑같은지 먹어봐. 이게 더 맛있어. 그게 더 맛있어? 두 번째로 왔어야 돼. 이제 마지막에 드시는 분 이제 완성품. 근데 나는 좀 더 양념이 많은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베스트 프렌드 아니랄까 봐. 고맙다. 베스트 프렌드 좀 불러봐요. You, you're my best friend. 영원히 never. 한, 나 요새 먹으면서 디도는 게 어디 있어? 베스트 프렌드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원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이제 웬디 솔로 곡으로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먼저 주신 게 슬기랑 베스트 프렌드니까 한번 같이 불러오면 어떨까 해서 이제 다른 작가님이 친구들끼리 부를 수 있게 약간 수정을 하고 이제 둘이 녹음을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더라고요. 비즈니스 프렌드라고. 비즈니스 프렌드. 제가 지켜보니까. 네. 비즈니스 프렌드. 영원히 네버랜드. 그러면은 안무쌤이 오셨으니까 안무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 킹덤 진짜 안무가 뭔가 곡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막 맞아. 이끌고 했던 분이 또 처음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 당시에 지치지 않아. 절대.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에너지가 좀 센 편이라서 애들이 한 번만 더 하자 하는 순간 눈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부정할 수 없어. 그리고 누가 틀리면은 무조건 끌려가. 웬디 일로와봐, 일로와. 웬디 일로와봐. 하긴 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니까 잘 나오려면 하긴 해야죠. 파이팅.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잘 퇴근해야죠 이제. 파이팅. 파이팅. 고생하셨어요. 뭐야? 저희가 직접 포장을 했습니다. 카드는 뭐지? 카드 다 랜덤이에요. 네, 랜덤. 아, 근데 너무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동안 저희 레드벨벳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저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대박. 탈락한 거야? 아닙니다. 탈락한 거니? 바꿔주세요. 만족하세요. 아, 이거 고마워요. 아무튼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